자, 모스 자동증폭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자동앰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동앰프의 목적은 요 VO하고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이 요두개 입력 전압의 빼기 신호만 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이 자동 전압이득을 크게 만들고 그 공통 모드 전압이득을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VO 여기 있나요? 펜이 없어졌나 봐. 펜이 맞는데. 오케이. 자, 우리 목표는 이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 두 개의 차이 값에만 비례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공통 모드 신호는 여기 안 나타나길 바래. 그 출력에 이 공통 모드 신호는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모드 신호가 뭐냐면은 2분의 1 VI 플러스하고 요거 평균 값이죠. 요거는 커먼 모드 게인이 곱해지는데 그게 0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목적인데, 그걸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와 같은 커먼 소스 증폭기 두 개를 가져와서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기 VI 플러스 입력을 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입력을 넣는다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입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출력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의 출력이 나왔네. 그런데 지금 요걸 보면은 이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디퍼렌셜 앰프라고 가정을 합시다. VO 플러스, VO 마이너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면은, 물론 요거의 차이는, 요거의 차이 전압은 이 차이에 비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VO 플러스는 지금 대체로 이 신호를 하면은 GMRD에 VI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꿀 걸 그랬다. VO 요걸 VO 마이너스라 그럽시다. 요걸 VO 플러스라 그러고 VO 플러스는 마이너스 GMRD에 VI 네거티브. 그래서 과연 두 개를 빼버리면은 VO 플러스 출력 자동 전압은 입력 자동 전압에 비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출력 공통 모드 전압이 0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출력 공통 모드 전압이 0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 공통 모드 전압을 여기서 보면은, 오, 그것도 그냥 입력, 그, 지금 VO 출력 공통 모드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얘가 보면은 그냥 이 게인하고 같아져 버려요. 마이너스 GMRD하고 2분의 1 VI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GMRD가 커먼 모드 볼티지 게인이죠. 마이너스 GMRD. 근데 여기 자동 모드 볼티지 게인도 보니까 디퍼렌셜 모드 볼티지 게인도 GMRD.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못했죠. 이걸 0으로 만들고 싶은데 커먼 모드 게인이 디퍼렌셜 모드 게인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저 자동 증폭기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동증폭기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커런트 소스, 우리가 이거 이름하여 테일 커런트 소스라 그러는데 테일 커런트 소스를 이렇게 붙였어요. 꼬리에다가 전류원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커먼 모드 전압을 이렇게 똑같이 플러스 1 올리고 플러스 1 올렸다. 그러면 자기의 게이트 소스 전압이
동일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같은 상황에서 커먼 모드 전압이 증가한 거죠. 같이 플러스 1씩 올렸으니까. 디퍼렌셜 모드는 0이고. 그러면 우리가 M1, M2가 세츄레이션에 동작한 다음에는 M1, M2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면은 드레인 저유는 게이트 소스 전압으로 결정이 되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무시합시다. 세컨드 다리 이슈니까.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모스 전류는 게이트 소스 전압만의 함수다. 그러면 커먼 모드에서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 동일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올렸으니까 VGS1 equal VGS2가 되어서 이 전류가 같아진다는 거죠. ID1, ID2가 서로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이점 전압이 요점 전압 Vout 지금 플러스인가요? Vout1. Vout1은 VDD 빼기 ID1 RD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OUT2도 VDD 빼기 ID2 RD죠. 그래서 ID1, ID2가 같으니까 얘 둘이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안 변했죠? 입력 커먼 모드가 변해도 출력 커먼 모드가 안 변한 거예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그죠? 그러니까 입력 커먼 모드가 변동을 했는데 출력 커먼 모드는 안 변하고 그냥 0이다. 그래서 커먼 모드 게인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자동 증폭기가 된다. 자동 모드 신호가 오면은 자동 모드 출력 전압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좋은 자동 증폭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DC 전류원이죠. DC 커런트 소스다. 그래서 자동 모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떤 공통 모드 전압이 있고 자동 모드 전압이 2분의 VID가 변하고 그게 입력이죠. 요 입력은 공통 모드 전압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요 전압은 서로 공통이니까 VGS1하고 VGS2를 딱 보면요. 차이가 나게 되죠. 자, VGS1 빼기 VGS2는 요즘은 어떤 임의의 레퍼런스, 그라운드에 대한 전압이죠. 요두 개의 차이는 요두 전압의 차이와 동일하다. 그래서 그게 VID가 되죠. 그래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동 신호가 가해지면. 그래서 VID가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은 VGS1이 더 크겠죠. 그래서 ID1이 더 커지죠.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면. 따라서 이 VOUT1이죠. VOUT1이 작아지죠. 그래서 얘두개뺀게 자동 출력 전압이므로 자동 출력 전압이 변했죠. 물론 커먼 모드는 출력 전압은 안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로 된 양하고 얘가 플러스로 된 양이 동일하면은 평균은 VOUT1하고 VOUT2의 평균은 불변이죠. 그래서 커먼 모드 전압은 안 변했는데 자동 모드 출력 전압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퍼렌셜 모드 볼티지 게인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커먼 모드 볼티지 게인은 여기서는 0이다. 그래서 테일 커런트 소스를 쓰고 나중에 이걸 보면은 얘가 우리가 커먼 소스 증폭기, 커먼 소스 증폭기하고 이게 같은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커먼 소스 증폭기의 두 공통 소스를 묶어가지고 테일 커런트 소스에 묶어버렸어요. 그건 좋은 자동 증폭기가 된다. 얘가 아이디얼
칼은 소수이기만 하면은, 즉 출력 저항이 무한대이기만 하면은 카먼 모드 게인은 항상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지금 얘를 그냥 어디 저항 같은 로드에 하나고 VDD라는 DC 카런 소스에 묶어서 ID1, ID2의 성질을 먼저 ID1, ID2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테일 카런 소스, DC 카런 소스가 있죠. 얘 둘이 엠모스 두 개가 공통으로 공통 소스에 물렸죠. 여기 공통 소스다. 카먼 소스. 그죠? 공통 소스에 물렸다. 그래서 M1, M2는 보드 액티브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그 식이 게이트 소스 전환만의 함수로 주어진다.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함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두 전압이 같을 때 보면요, 차동 모드 전압이 0일 때, 두 입력 전압이 같게 되면은 요 게이트 소스 전압하고 VGS2도 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KVL을 이렇게 하면은 두 개 뺀 거잖아요. 그죠? VI1 빼기 VI2가 되죠. 루프를 계속 돌리면은 이렇게 가면은 KVL이 완성이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이쪽으로 출발했으면은 VI1 빼기 VI2에다가 플러스 VGS2 마이너스 VGS1 이퀄 제로라 해야죠. KVL에 의해서. 그래서 얘 두 개가 0이면은 같기 때문에 얘 두 개도 0이 돼야죠. 그래서 얘도 같아진다. 그러면 M1, M2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동작한다면은 M1, M2 세츄레이션. 그러면 ID1, ID2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KCL에 의해서 얘는 2분의 I가 되죠. 테일 카런 소스 I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의 우리가 VGS-VTH, 그러니까 얘 ID1이 세츄레이션 영역이니까 2분의 1 mu COX W of air VGS-1-VTH 제곱, 얘가 2분의 i가 되겠죠. VGS2도 2분의 i고. 그래서 요 동작점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i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요 VGS-VTH를 우리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 그래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얼마나 더 크냐. 얘가 플러스가 돼야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아까 그 식을 동원하면은, 자, 스퀘어 루트 아까 2분의 i 하고 그걸 한가 봐요. 그 식에 2분의 1은 서로 없어져 버렸네. 그죠? 그래서 그건 i 나누기 mu cox w of air 이렇게 되죠. i는 테일 카런 소스 값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게이트 소스 전압이,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하므로 얘도 이렇게 되겠죠. 2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각각의 M1, M2가 2분의 I씩 전류를 흘리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한쪽 전압이 커지면은 VGS1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VGS1이 증가해가지고 VGS2보다 커져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VI1이 VI2보다 입력 전압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I1이, ID1이 ID2보다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막 커지면은, 그러니까 이 전압은, 게이트 소스 전압은 요
같을 때 전압 요값보다 더 커지고 요값은 요값보다 더 작아지게 되죠. 얘는 얘보다 더 증가하고 구이제 수화는 얘는 감소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얘는 0이 되고 감소하다가 플러스 값이 0이 돼버리면 ID2가 0이 되죠. 그럼 ID1이 I가 돼야겠죠. KCL에 의해서. 그래서 그 I가 되는 조건이 언제냐면 얘가 full I를 다 흘리려면은 요거의 스퀘어루트 2가 되면은 요 값이 스퀘어루트 2가 되면은 얘는 같을 때의 어떤 VGS, VTH 값이죠. 그거의 스퀘어루트 2가 되면은 ID1이 full I가 되고 ID2는 0이 되죠. 그래서 그 조건이 지금 자 아까 다시 그리면은 1번의 전압이 2번 전압보다 커져가지고 얼마 커지야 이 한쪽이 100% 다가버리고 한쪽이 0이 되냐 그러면요 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VGS1이 아까 물론 VTH 플러스 스퀘어루트 2 아까 VD셋 이게 언제 VD셋이냐 하면은 두 전압이 같을 때 VD셋이죠. 이렇게 되고 지금 VGS2는 VTH가 탁 되면은 얘는 0이 된다는 거죠. 요만큼 차이가 났을 때 그때 요 상황에서 이 자동 입력 전압이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하면요 VI1 빼기 VI2이므로 얘는 VGS1 빼기 VGS2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빼보면은 스퀘어루트 2 VGS 빼기 VTH 0죠. 0가 아까 두 전압이 같을 때 자동 전압이 0일 때의 그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죠. 자, 요럴 때는 이제 한쪽이 0이 되고 더 차이가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차이가 나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VI1 빼기 VI2가 더 차이가 나버렸다. 스퀘어루트 2 VGS 빼기 VTH 어떤 동작점에서의 그 게이트 오브 드라이브 볼티 스퀘어루트 2보다 더 차이가 나버리면은 그러면 이점 전압은 얘가 세츄레이션이 있으면 그냥 머물러요. 여기에 고정이 된다. 왜냐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전류는 I밖에 없으므로 이거는 fixed 그냥 constant. 그다음에 이 전압 차이 나는 것은 이게 자꾸만 이 전압이 줄어들겠죠. 이 전압이 줄어들어서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감소해가지고 자꾸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상황을 우리가 저 전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지금 요 X축이 두 개의 차이예요. 디퍼렌셜 인풋 볼티지. 그게 뭐냐면 입력 전압 두 개의 차이가 되겠죠. 자, 여기는 ID1, ID2다. 여긴 제로. 두 개가 같으면은 ID1, ID2가 2분의 I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I다. 그래서 ID1, ID2가 2분의 I인데 이렇게 가다가 I가 돼버린다는 거죠. 얘가 ID1이다. 얘가 언제냐면 자동 입력 전압이 스퀘어루트 2 VGS 빼기 VTH 여기 동작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렇게 가서 자기가 0이 돼버리겠죠. 얘는 0이다. 마이너스 스퀘어루트 2 VGS 마이너스 VTH 제로. 얘가 ID1이고 ID2도 마찬가지겠죠. 뭐 ID2도 그냥 사고 와서
대칭으로 이렇게 된다. 얘가 ID2다. 그래서 Active Differential Input Voltage Range는 요 범위다. 요 범위에서만 그러니까 자동 입력 전압이 스퀘어루트 2VGS-VTH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이에 들어올 때만 얘가 가려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출력 전압이 변하죠. 이쪽에서는 뭐 이제 더 이상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전압을 센싱할 수 있는, 갈라낼 수 있는 범위 그게 Active Differential Input Voltage Range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VGS 마이너스 VTH 0. 요건 두 입력 전압이 같을 때 각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죠.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센싱을 할 때 이건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나는 좀 넓은 범위를 이렇게 센싱을 하고 싶다. 이걸 좀 넓히고 싶은 거죠. 이걸 이렇게 센싱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넓히려면 요 값을 넓혀야겠죠. 증가시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증가시키면은 나중에 게인을 감소시키는데 이 기울기가 나중에 보면 이게 ID1, ID2인데 요 기울기가 그거예요. GM이에요. GM. 입력 트랜지스터의 트랜스컨덕턴스인데 기울기가. GM을 감소시키면은 내가 액티브 디퍼렌셜 입력 전압 범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식이 있죠. 요게 액티브 인풋 디퍼렌셜 볼티지인데 아까 그 식하고 이 스퀘어루트 2를 집어넣어 버리면 테일 커런트를 증가시키든지 WOA를 감소시키든지 그러면 되죠. 자, 우리가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이걸 조금 보기 위해서 지금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걸 할 거예요, 아마. VI1이 VI1을 변화시켰어요. 0에서 VDD. VDD 여기 묶어놓은 게 VDD인데, 그죠? M1M2가 확실히 세츄레이션에 들어가라고. 그다음 VI2는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 얘가 0에서 VDD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얘는 VDD에서 0으로 같은 기울기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만들려고 여기다가 트랜지스터를 하나 썼네요. 커런트 소스 만들려고. 그냥 게이트에 3V를 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트랜지스 요걸 구현하려고 여기다가 그걸 구했죠. 4007. 그래서 요 사이 전압을 3.1V인가 인가를 한 거죠. 그리고 얘들은 전부 요쪽 그라운드에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다 물어 있죠. 그래서 얘 소스 전압이니까 VBS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스레쉬홀드 전압이 훨씬 크죠. M1, M2는 요 트랜지스터는 스레쉬홀드 전압이 요 VBS가 0인데 비해서 요 VBS는 자기 VB는 0 맞는데 소스가 떠 있죠. 이게 소스 전압 아니에요. 소스 전압이 떠 있어서 상당한 네거티브라서 스레쉬홀드 전압을 증가시킨다. 백바이어스 효과 때문에. 그래서 고 스레쉬홀드 전압은 지금 이건 제로 바이어스 스레쉬홀드 전압 감마하고 파이 이걸 동원하면은 스레쉬홀드 전압식을 쓰면 알 수 있죠. 계산이 가능하다. VTO 플러스 감마 요 감마예요. 스퀘어루트 파이 2파이F 얘가 파이다 파이 마이너스 VBS 마이너스 스퀘어루트 2파이F 이렇게 하면은 VBS만 알면 스레쉬홀드 전압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정량적으로 알기 위해서, 쭉 조사를 했더니, 지금 여기 16볼트 인가를 했거든요. VDD를. 16볼트. 그리고, 동작점에서 얘를 8볼트를 가입했어요. 그냥 DC 동작점에서. 요건 1mA 정도가 되죠. 1mA인가 전류가. 전류는 안 나왔네요. 전류가 얼마 정도 되죠? 1mA 정도 되네. 그죠? 전류가.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을 딱 보면은, 얘가, 게이트 1번, VI1이군요. VI2를 0에서 16까지 쭉 변화시키면서 소스 전압을 관찰했어요. 소스 전압을 관찰했더니, 이 동작점, 각각이 둘다 8볼트일 때, 각각 8볼트였을 때, 여기죠.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에서 지금 게이트 전압이 8볼트일 때 소스 전압이 3볼트가 됐어요. 이 공통 소스예요. 그러면 게이트 소스 전압은 8 빼기 3볼트, 5볼트가 되거든요. 스레쉬홀드 전압을 아까 그걸 가서 계산했더니 한 4볼트가 되거든요. 스레쉬홀드 전압이 4볼트군요. 네. 그러면 지금 VG 그 입력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는 요 동작점에서 1볼트군요, 그죠? 1볼트. VGS 빼기 VTH가 1볼트로서 각각이 0.5mA씩의 전류를 흘리고 있다. 그러면 얘의 액티브 레인지는 얼마일까? 스퀘어루트 2 플러스 스퀘어루트 2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1.414볼트. 플러스 1.414, 마이너스 1.414. 그죠? 요 차이가, 두개 차이가 자동 입력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1.414 범위에서는 액티브한데, 그거 넘어가 버리면은 한쪽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류를 지금 여기 했어요. 얘가 ID1이고, 얘가 ID2인데, 1mA. 그 다음에 0mA. 그래서 지금 요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대체로만 1.39, 1.414가 되면 좋은데, 스퀘어루트 2, VGS 빼기 VTH. VGS 빼기 VTH가 1V라고 그러잖아요. 요쪽에서. 그래서 보면은, 요 점이, 플러스 1.39V, 자동 입력장, 여기 마이너스 1.39V,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이 소스 전압도 좀 따라서 가운데서 감소했죠.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이게 지금 VI1이 더 커졌죠. VI2보다 훨씬 커져버렸는데, 자, 요 상황, 요 바깥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얘가 VI1이 게이트니까요. 얘가 게이트다. 게이트죠. 얘가 소스죠. 요 사이에 게이트 소스 전압이에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VI1이 크니까 얘가 스퀘어루트 2 VGS 빼기 VTH. 자기는 전류 I밖에 못 올리니까요. VGS 빼기 VTH. 그 다음에, 더하기 스레쉬홀드 전압이죠. 스레쉬홀드 전압. 그래서 요건 일정한데, 얘가 소스가 증가하니까 백바이어스가 증가함으로써 이 성분이 커져서 약간씩 커지고 있죠. 다른 쪽 트랜지스터는 저 게이트 소스가 스레쉬홀드 전압 밑으로 가버렸죠. 자, 요건 아마 이 식인데 아마 앞에서 얘기한 걸좀 참고 삼아 정량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같은 얘기들을 정량적으로 썼다.